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신문화사 부분을 할게요. 신문화사. 예. 자, 신문화사인데, 신문화사도 이제 그 텍스트론과 달리, 마찬가지로 별로 안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중요성은 약간 떨어지긴 하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남색책에서는, 좀 비중 있게 다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복원 짚고 넘어갈게요. 자. 이 신문화사라는 것은 이제 1960년대에서 80년대에 형성됐던 것인데, 문화를 기재를 통해서 사회를 이해하는, 그걸 이제 하죠. 그래서 그 인간 삶 속에 있는 그 일상 문화를 주 연구하는 방법론이에요. 그래서 뭐 신문화사라고 해서 뭐 특정한 학파가 있었던 건 아니고요. 여러 학파에서 수용을 했고, 특히 아날 4세대 학파 있죠. 이런 분들이 이제 신문화사를 이제 적극 수용을 하게 되죠. 자, 신문화사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신문화사의 전반적인 특징. 자, 요게 그 안에도 있지만 좀, 더 설명을 하면. 자, 먼저 이제 신문화사의 이제 전반적인 특징은, 근대성하고 탈근대성이 합쳐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신문화사는.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객관과 주관을 동시에 여기, 중요시 여기죠. 객관과 주관을 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 인간과 구조를 동시에 중요시 여기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쪽 면을 부정하고 한쪽 면만 강조하는 경향이 아니라, 동시에, 강조한다. 그래서 이제, 이는 이분법적인 것이 일어나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항상 그 신문화사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머리를 강조한다. 미시사를 강조하죠. 미시사. 이 미시사는 꼭뭘 강조한다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강조해. 일상생활. 그래서 예전에는 문화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20세기 초반에 신사학 계열에서도 문화사가 존재했어. 근데 거기에다 뭐가 붙이신 거죠? 신자가 붙인 거죠. 신문화사라고 하죠. 새로운 문화사야. 그래서 예전의 문화사라는 것은 거대 담론의 하나의 문화사야. 예를 들어서 뭐그 계급투쟁의 역사라면 노동문화 중에 계급투쟁의 문화만 강조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이 노동사 안에서도 노동자들이 꼭 계급투쟁만 하는 게 아니잖아. 연애도 하고 뭐 여가도 즐기고 다양한 문화도 있죠. 그 자잘한 일상 문화들을 주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미시사에 속한다.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지금 근데 미시사와 거시사의 좀 차이점을 아실 필요가 있는데, 거시사와 미시사 차이점이 뭐죠? 거시사는 전체 사회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인물도 다르고 비중 있는 인물을 다루죠. 예를 들어갖고, 이제, 노무현이나 김대중 이런 사람들 이제, 다른 거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 같은 경우는 거대 담론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자잘한 일상생활하고 주로 인물들도 소소한 인물들을 다뤄요.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미시사의 특징들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언어로부터의 역사를 계승했어. 언어로부터 역사를.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계승했죠. 밑으로부터의 역사를 계승했다. 뭐와 비슷하죠? 노동사, 아까 제하고 비슷해. 그러면 밑으로부터 역사가 꼭 신문화사나 노동사와 뭐냐면 같이 연결되어 있냐? 그러니까 신문화사 노동사만 있느냐? 그게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어.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것을 계승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신문화사는 아까 얘기했지만 종전의 것을 모두 단절한 게 아니라 비판적으로 수용했다는 거야. 그 중에 하나가 밑으로부터 역사, 아래로부터 역사. 저 어떤 사람들의 역사를 다루겠어요? 하층 문화. 하층 계급, 노동자 계급, 뭐 이런 사람들, 일상생활, 대중들의 역사를 다루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따고 또 하나 특징이 뭐냐면, 자, 아날 2세대 학파, 그대 같은 아날 2세대 학파는 주로 이제 논의가 뭐냐면, 어떻게 살았는가야. 어떻게 살았는가. 근데 이 사람들의 논의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했는가를 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는가. 네. 자, 어떻게 살았는가 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다루고, 이게 이제 아란 4세대 학파의 특징이죠. 3, 4대 학파의 특징. 그 다음에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능주의적인 특징이 있어요. 기능주의적. 그 기능주의라는 건 뭐냐면 일단 존재하는 거는 모두 다 인정해. 어떤 표현에서 존재하는 거야. 그리고 이 존재하는 것을 뭔가 바꾸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자체로서 인정을 해보여. 인정하고 거기에다 어떤 문화적 의미를 해석하려는 데 초점을 맞추죠. 그러니까 이제 신문화사를 좀 보면 마르크스처럼 이렇게 투쟁적이지 않대. 뭐야? 형상 유지적인 측면이 좀 강해요. 기능론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이제 이런 전반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신문화사의 그 연구 방법론은 어디에서 들어왔냐면 이 역사에서 들어온 게 아니에요. 남색책에도 나왔지만 인류 문학에서 들어왔어. 인류 문학에서.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기어츠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남색책에도 나왔지만 기어츠가 이제 그 뭘 연구했냐면 그 발리섬의 닭싸움을 연구했어. 닭싸움. 그래서 이 닭싸움은 뭔가 그게 물론 닭싸움 자체가 이제 투기도 있고 하니까 좋은 건 아니야 사회적으로. 그렇지만 그 사람은 그 자체를 고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생각했어. 기능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한 문화적, 역사적 해석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닭싸움이 왜 존재를 했고 당국이 그렇게 탄압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발리스 사람들 왜 닭싸움에 미쳐 있는가 그걸 연구를 하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나름대로 이것이 기능적인 어떤 요소도 있고 그 다음에 의미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문화인류학적인 방법론을 어디서 받아들인 거야? 신문화수 쪽에서 받아들이는 거야. 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종전의 문화나 신문화사의 체질이 뭐냐? 자, 종전의 문화사는 아까 제가 말한처럼 이게 이제 파란 책에 나와 있는 건데 외형적으로 사회 구조에 한테 이르거나 커다란 사회적 영향을 주는 사건. 그래서 아까 얘기한처럼 노동투쟁, 그 계급투쟁의 역사에서 노동사, 노동의 문화 이런 것만 하거나 아니면 16세기 어떤 삶의 문화 중에서도 삶에 관련된 문화, 그러니까 큰 구조사에서 한 부분의 문화사야. 근데 이에 관해서 이제 신문화사 뭐죠? 그걸 다 해체시키는 거야. 그리고 거대 담론을 해체시키고 자잘한 일상문화를 달아요. 그리고 현재와 연결되어 있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과거시험, 조선시대 과거시험 있죠? 그거 우리나라 뭐와 연결되죠? 고시와 연결되죠. 그거 이제 연결성. 그래서 현재와 과거 연결 코드를 다룬다는 거죠. 예, 이것이 이제 차이점이다. 그래서 종전의 문화사와 신문화사의 차이점 기억을 해주세요. 이거 파란책에 나온 내용인데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딱딱 떨어져. 딱딱 떨어지는 부분은 정확하게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잠깐만요. 자, 그러면 새로운 자유읽기 방법. 그, 신문화사에서 네 가지 이제 그 사료를 읽는 방법을 제시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료읽기 특징이 뭐냐면 해체적 읽기와 우회적 해설을 통해서 역사에 소외된 사람들의 의식 세계를 복원하는 그런 작업을 하게 되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해체적 읽기라는 것은 그 텍스트론의 영향을 받았던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여기 해체적 읽기는 뭐라고 하면 비판적 읽기라고 보시면 돼요. 비판적 읽기. 예. 텍스트론처럼 언어를 부정하는, 언어의 허무성을 인정하지만, 그래도 언어가 모든 것이 발견됐다고 얘기하는 게 발명됐다는 게 아니라 발견됐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텍스트론과 동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야. 다른 관점으로. 자, 그러면 네 가지 방법을 보면 두껍게 읽기. 두껍게 읽기는 뭐냐면 언어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의 어떤 형상에 대해서 한 가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누충적으로 이렇게 쌓였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그 나와 있는 건 사과의 의미 있죠. 사과의 의미가 각각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트로이 전쟁의 사과, 뉴턴의 사과 등등의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의 의미가 또 다를 수 있어. 물은 과학자가 보기에는 H2O야. 근데 이제 물은 또 인문학자들 보면 삶의 어떤 근본이 될 수 있고, 공무원에서는 물은 뭐예요? 죽음의 의미죠. 그러니까 물은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죠. 이게 뭐죠?
떡볶이 읽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작은 걸 통해 읽기. 걔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읽는 건데.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르게 읽기라는 것은 종전에는 큰 사람들, 좀 비중이 있는 사람들의 어떤 일상생활이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작은 사람, 우리가 지금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읽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 작은 것의 읽기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미시사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미시사.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을 읽기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르게 읽기. 다르게 읽기라는 건 뭐냐면, 종전의 서구 중심적, 남성 중심적, 승리자 중심의 역사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는 비서구, 그 다음에 여성 중심적, 그 다음에 패배자의 역사가 되는 거야. 자, 얘 대표적인 게 이제 아메리카의 그런 발견의 역사는, 그 콜럼버스 아메리카를 발견했지만 그 뭐냐면 아메리카 인디언의 쪽에서 뭐가 받은 거야? 침략을 한 거죠. 이런 식의 읽기가 다르게 읽기죠. 그 다음에 깨트리라는 것은 앞에 이제 뭐냐면 그 세 가지 있죠. 두껍게 읽기, 작은 걸 통해 읽기, 다르게 읽기, 이런 것들 다 총합을 해서 모든 걸 다 깨트리는 거야. 그러니까 깨트리 읽기는 앞에 세 가지 범주를 포괄하는 거야. 그것을 이제 깨트리 읽기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자료 읽기 방법은 텍스트론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그래서 이제 해체적 읽기의 영향을 받았다. 그렇지만 텍스트 읽기처럼 언어의 허구성을 딱 가져가고 모든 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종전의 지배층에 쓰여진 언어 중심이 아니라 피지배층, 그리고 다른 의미로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읽다.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비판적 읽기,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된다 그거죠. 예. 자,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서요. 자, 교육적 시사점을 보죠. 교육적 시사점. 이게 한번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교육적 시사점. 자, 교육적 시사점은 외워두세요. 이건 이제 있는데, 이거는 이제 파란 책하고 거기 그 입론책 이런 내용에서 이제 적어놓은 건데, 자, 거창한 역사적 구조 속의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인 상세한 역사적 사건이며, 그 다음에 다양한 주제에 이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문서조율, 1호 자전적 소스라든지, 그 다음에 대중의 어떤 일상적 실천과 정서를 통해 관련된 연구 확대시킬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민중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아래부터 접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항상 민중사 연구할 계급 투쟁의 측면만 있는데, 이제 일상생활 치면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절대적 역사교과서와는 벗어나는 정의 이론적 뒷받침이고, 문화나 성별 등 역사교육 내용성 등의 조직의 원리를 반영한다. 왜냐하면 신문화사의 내용 중에 하나가 뭐가 있죠? 다르게 읽기죠. 다르게 읽기는 비서구, 남성문화 중심에서 여성문화 중심으로 볼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의 내용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밑에 5번은 신문화사 유용점은 뭐냐면, 앞에는 교육적 시사점이고 이거는 전반적인 어떤 유용점이야. 뭐 동일할 수 있는데 이건 인론책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한번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역사를 다양하게 볼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국인들 입장에 서양사를 생산한 입장, 다르게 읽기도 가능하죠. 그리고 역사를 새롭게 조명할 수 있는 그걸 제공할 수 있다. 문제점은 이제 뭐냐면, 남색책에 있는 내용인데 이것도 한번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남색책 보면 딱딱 끊어져 있어.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자, 첫째는 역사의 객관성을 부인하는 역사적 사고의 제거를 가능성이 있고, 그러니까 객관성을 부정한다는 거. 무조건 다르게 읽고 주관적으로 읽으면 역사 객관성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집단 행동의 문화적 형상을 일명만 파악하고 문화적 형상을 통한 사회적 통합을 너무 강조해서 사회적 갈등을 구명하지 못하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신문화사의 어떤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기능주의죠. 기능주의. 기능주의는 진보예요? 보수예요? 보수야. 원래 있는 것 자체가 뭐예요? 역사적 사회적 합의 산물이야. 그러니까 이건 건들 수 없어. 다만 뭐 하는 거야? 그 의미만 밝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갈등론적 입장에서 이걸 통해서 사회 변화의 원동력 삼을 수 있었어요? 없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수적이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너무 구체적인 형상만 강조해. 일상생활.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인 메커니즘 몰라.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것 대신에 너무 세세한 것만 보다 보니까 이 세세한 부분이 어떤 전체적인 메커니즘을 움직이는지 몰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화 현상 속의 역사를 규명하지만 역사 속에서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한다는 거.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문화 현상이 있으면 거기에서 역사의 어떤 의미를 규명을 하지만 이 역사의 큰 맥락 속에 이 문화가 어떻게 변하는지 몰라. 다만 그 문화 속에 있는 역사적 의미만 아는 거야. 그래서 그 큰 맥락 속에서 이 문화가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하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문화인류학 분야에 뭘 종속시키는 거야? 역사적 의미를 종속시킨 거죠. 그러니까 큰 틀은 문화인류학이고 거기에 뭐만 부여하는 거야? 역사적 해석이나 의미만 부여하는 거야. 네. 자,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그거 애워두시면 돼요. 그러면 관련된 부분들 한번 찾아서 볼게요. 신문하다 보고요. 자, 교육적 시사점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기 때문에 그 기출문거 한번 볼게요. 기출문거. 자, 1505페이지 펴보세요. 자, 1505페이지 보면 줄 1279번 볼까요? 네, 1279번. 자, 거기에 신문사의 의미와 그 다음 신문사의 어떤 그 뭐냐면 유용점, 그러니까 개념하고 유용점이 있어요. 예, 네, 교육적 시사점이 있는데 이 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파란책이 있네요. 그 다음 분 누구시? 예. 신문화사 또는 역사 연구의 두드러진 경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신문화사는 문화적 현상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의미를 해석함으로써 문화를 역사 연구의 중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신문화사에서는 문화 현상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를 과거와 현재의 대화 코드로 설정함으로써 문화를 통해서 역사를 바라본다. 그런데 신문화사가 연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문화적 현상은 외형적으로 사회적 구조의 한 틀을 이루고 있거나 커다란 사회적 영향을 주는 사건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문화 즉 일상문화이다. 이전까지 역사 연구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던 인간의 작은 생활 모습에 대한 미시사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일상생활사가 역사 연구의 대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이다. 신문화사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거창한 역사적 구조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상세한 역사적 사건이 역사교육의 소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미시사와 일상생활사에 대한 관심은 역사학습의 소재와 자료를 다양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이를 통해 민중사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다. 종전의 사회경제사학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회구조 속의 민중이나 지배계급과 민중 간의 갈등과 같은 이론적이고 연역적인 거창한 논의가 아니라 구체적인 생활 모습을 통해 민중의 삶을 조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역사 인식이나 역사 연구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학교의 역사 교육에 어떠한 모습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가 확실하지 않다. 예, 그래서 유용적 개념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남색책 내용을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남색책 180페이지 펴보세요. 180페이지. 자, 남색책 보면 이제 그 문화사 역사 이해 부분이 있는데, 자, 그 앞으로 쭉 넘어가서 180페이지 마지막 단락 좀 보세요. 마지막 단락. 달락. 없네. 자,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단락을 보면 신문화사에서 문화영상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과거 현재 대학 코드로 삼아서 대학 코드 이렇게 줄 쳐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역사를 받아본다. 문화적 형상에 나타나 있는 역사적 의미, 이것도 동그라미 치시고 해석하며 문화를 역사 연구의 중심으로 삼고 있다. 그래서 역사 연구의 문화사적인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문화라는 것은 인간이 사회적 현실을 인식하고 해석하며 나가서 대응 방식이 가져온 중거투이다. 요거 문화의 의미, 신문화사의 의미에서 문화의 의미를 애워두셔야 되겠죠. 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나와서 신문화사는 일상문화를 강조한다. 그리고
구조를 논할 때도 구조 자체보다 구조에 대한 인간의 경험을 강조한다. 그래서 역사에서 그렇지만 인간만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또 인간과 구조를 구분한 논리를 발표한다. 구조와 인간, 역사의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극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구조, 인간, 객관적, 주관적 한 이분법적이었잖아. 근데 이걸 하나의 일어나야 된다는 거야. 두 가지를 동시에 강조한다.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신문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역사 연구에서 처음 나온 건 아니라 인류문화학적에서 나온 거야. 그 기흐츠가 나는 사람인데 기흐츠가 이제 그 발리섬의 닭싸움이라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났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그 발리섬 닭싸움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의미를 해석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닭싸움을 통해서 문화 형상에서 나타난 사람들의 생각과 관습을 읽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신문화에서 좀 특징이 뭐냐면 사회적 표현의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그때 제시한 방법이 뭐냐면 치밀함 모세요. 줄 쳐놓으세요. 예. 치밀함 묘사. 자, 치밀함 모사라는 것은 만약 치밀함 모사를 쓰라면 이걸 쓰시면 돼요. 객관적 현실을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형상을 하나의 테스트로 접근하여 문화 안에 상징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두꺼운 의미는 층위를 치밀하게 구성합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치밀한 형상이라는 것은 객관적 형상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상징적 의미를 기술하는 거예요.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비근한 예를 뭐냐면 쉽게 생각하면 뭐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 호감이 있어. 그래서 그 여자에게 나 너한테 맛있는 걸 사줄게 할 때 그러면 보통 맛있는 걸 사줄게 라고만 기수하겠어요? 여기에서는 그게 아니라 그 맛있는 사줄게 그 의미 속에 뭐가 있어요?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호감이 있어서 어떻게든 접근해 보려는 그런 심리를 기술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이게 뭐다? 치밀함 묘사야. 그래서 요게 이제 그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 치밀한 모사의 의미 쓰다 하면 물론 내 예를 쓰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그 남색진 문장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내용 중하고 여기 있는 내용하고 좀 의미가 안 맞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다 제가 뭐냐면 풀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제 풀어서 설명하고 기억했다 쓰면 안 돼요. 절대. 어디 써야 되죠? 남색책에 있는 내용을 확인해서 쓰셔야 돼요. 예. 책이 뭐죠 저는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 그 다음 텍스트원에 또 영향을 받았어요. 텍스트원. 그렇지만 이제 텍스트원은 이제 해체 읽기나 이것들을 이제 했지만, 이걸 이제 그 꼭 100% 영향을 받은 건 아니야.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그 밑에 쭉 보시면 그 말이 있어요. 독자는, 있죠? 독자는, 그 텍스트 위에 아무것도 없다. 델리다 그 위에요. 독자는 저자의 관점에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이를 비판적 해체적 읽기로 쓴다. 비판적 해체적 읽기는 자신의 관점의 역사를 해서 비판적 쓰기로 이어진다. 그래서 이 텍스트논의 이제 내용이 있고요. 이것의 입각에서 그 뭐냐면 영향을 받은 것이 신문화사예요. 그래서 여기 텍스트논과 관련돼서 이제 신문화사 부분이 그 뒤에 있는데 183페이지 잠깐 보세요. 자, 신문화사는 두 번째 문장이요. 자, 신문화사가 텍스트론 자체의 의미를 두는 것은 아니다. 치밀한 모사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존재하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치밀한 모사는 요게 이제 핵심은 역사적 사실을 발명한 것이 아니라 뭐한다? 발견하는 거다. 그래서 텍스트론을 받아들인 것은 역사적 해석의 사실 주체를 읽고 해석하고 해명하고 자신의 이야기를 해내라는 거지 모든 걸 다 받아들인 건 아니야. 그러면 텍스트론의 영향을 받은 것을 쓰시오!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겠어? 이거 쓰시면 되겠죠? 뭐라고? 역사적 사실을 주체적 읽고 해석하고 해명하고 자신의 읽기를 해내게 하는 거. 이거 쓰시면 돼요. 이게 핵심 문장이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텍스트론 같은 경우에는, 아니, 신문화가 같은 경우에는 좀 미시사나 일상생활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자료들 다 나요. 거기 보면 이제 한국사에서 호적이나 토지대자, 재산의 분배, 재판기록과 같은 문서조, 묵제일기, 미남일기 등등등 여러 가지 사료들을, 수업자료를 활용하게 되죠. 뒤에 넘어가서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쭉 보면 그 텍스트, 신문화에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 요 정도 나오죠? 이거 외워두세요. 그러면 이건 아까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면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첫째, 둘째, 셋째. 환상이 이렇게 너무 맞나요? 네. 아, 그분과 한석주 빌죠. 누가 읽으시죠? 예. 신문화사에 대한 비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신문화사는 집단행동에 나타나는 문화현상을 일면적으로 파악하고 문화현상 속에 나타난 사회적 통합에 초점을 맞추었다. 공동체의 통합과 질서를 밝히고 그것이 다시 문화의 상징성을 강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문화현상 속에 포함되어 인해 사회적 발전을 보지 못했다. 둘째, 너무 국지적 현상에만 관심을 쏟았다. 그래서 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의미의 메커니즘을 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 제국주의적 팽창으로 들어온 서구 자본주의는 오랫동안 원주민의 삶을 규정했던 전통적 의미의 국민망을 해체하거나 다른 것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신문화사는 서구 자본주의 영향하에 비서구인의 토착문화를 단지 원주민의 인식들에 입각해서 이해해야 한다고 하면서 지역적 문화현상에 가려있는 더 큰 인문연관의 구조를 밝히려 하지 않는다. 셋째, 문화현상을 가지고 역사를 보았지만 역사 속에서 형성되는 문화의 변화를 주목하지 못했다. 문화는 역사를 이해하는 코드지만 반대로 역사는 문화를 반영시킨다. 그런데 신문화사는 역사의 흐름에 따라 문화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밝히는 데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역사적 해석만 할 뿐이지 전체적 맥락 속에 그걸 밝히지 못한 거야. 아, 신문화가. 그러니까 작지만 좋은 점도 있지만 또 거시적으로 이제 숨을 볼 필요가 있는데 너무 먼저 나무만 보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발생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좀 참고로 알아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꼭 진보적인 거하고 상관없어요. 오히려 또 보수적인 게 있어. 아, 사회를 그냥 인정해줘 붙고 개인이 거기에서 뭐냐면 감성적으로 뭐냐 즐기는데 유의적인 특징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신문화에서 그런 면도 좀 강하다 이런 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신문화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이게 뭐 몇 문제 예전에 공사 문제 좀 나왔긴 나왔는데 339페이지 한번 볼까요? 339페이지. 8번 문제 보세요. 8번 문제. 자, 339페이지 8번 문제를 보면요. 기억에 들어갈 용어를 쓰고 기억의 관점을 역사 수업에 도입할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유용성 두 가지 쓰셔. 이렇게 있죠. 거기에 들어갈 만은 뭘까요? 자, 여기 역사 의미를 해석하고 그 다음 오늘 역사 연구의 중심이 되다 갖고 신문화사죠. 신문화사 유용성 네 가지 암기하고 있죠. 파란책에 있는 거 그 중에 두 가지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신문화사는 유치할 것 같아서 아 유치해도 나올 것 같아요. 요즘에 문제 추세를 보니까. 그리고 신문화사 아니까 유용점하고 그 다음 문제점 있죠. 그것만 좀 정확히 기억을 해갖고 쓰시면 되고 그 다음 치밀한 묘사 있죠. 치밀한 묘사의 의미 그것도 좀 암기해 두세요.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넘어가서요. 이제 사학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유럽의 사학사가. 이제 부터 본 것은 이제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교육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부분이야. 그래서 특히 이제 교육과정 부분 한 문제 나오고, 역사학 부분도 가끔씩 나와. 한 3, 4년마다. 잊혀질만 하면 가끔씩 튀어나오는 것이 이 문제거든요. 예. 그러면 볼게요. 자, 삼국부터의 조선시대의 역사학과 역사교육 볼게요. 자, 역사학은 역사교육 특징을 보면 경사일체 성격이다. 경사일체는 뭐죠? 경은 뭐예요? 경은. 이게 경전이죠? 사는. 역사죠. 그래서 경서와 사서가 일치한다. 경서에서 주로 뭘 강조하죠? 윤리. 사는 역사인데 일종의 예전에 중세시대 때 철학이 어디하고 일치됐어요? 신화하고 일치됐죠. 그래서 신의 영광을 증명해서 철학을 이용했잖아. 마찬가지로 삼과 오륜을 증명하게 해서 구체적인 사례로서 뭘 역사한 거야? 역사를 증명한, 인용한 거죠. 그러니까 역사가 어디에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윤리에 종속되어 있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도 마찬가지야. 예, 중국도. 그래서 이제 선현의 사상과 유교의 이념을 습득하기 위해서 왕권왕도대와 유교적 왕도정치를 이용하기 위해서 교육적 목적으로 역사를 이용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의 역사가 되게 발전됐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역사가 되게 발전됐어. 일본도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
그래서 이제 있는데 유교 문화권에 있는 나라들은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역사학이 편해. 근데 반대로 그 인도 같은 경우에는 역사는 별로 발달하지 못해서 인도 입장할 때는 뭐 인간의 그 시간이라는 건 찰나의 순간이죠. 그 기록할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근데 인도는 뭐가 발전됐죠? 종교가 발전됐어. 하여튼 우리나라는 이제 중국이나 일본은 이런 기록 문화가 발달했는데 특히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이제 남색책 보면 중국의 기전체, 편전체 속에 있는데 기전체는 누구 입장에 뭐냐면 신화 입장이 반영된 거야. 신화. 왜냐면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봉기도 있지만 열전도 있잖아. 근데 편전체는 군주 중심에 있어. 편전체 왜 군주 중심에 있어요? 네, 왕을 중심으로 해서 동선이 형성돼 있죠. 기속이. 근데 이건 중국이고 우리나라는 좀 달라. 우리나라가 좀 특이하게 그 고려사는 누구로 뭘로 구성돼 있죠? 기전체로 구성돼 있죠. 근데 고려사는 왕 중심이 아니야. 누구 중심이죠? 신하 중심이야. 상성으로 이렇게 구성이 됐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잠깐만 제가 말을 잘못했네. 맞아. 그래갖고 이제 그 기전체는 말 잘못했어 제가. 고려사는 기전체인데 이거는 이제 신하 입장이 아니라 왕의 입장이죠. 예, 왕의 입장. 예. 그래갖고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전체가 형성이 됐어. 근데 우리나라는 좀 약간 달라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고려사 전용은 편면체인데 이거 이상하게 이거 군주 중심이 아니라 뭐죠? 신하 중심이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중국과 달랐는데 그 뭐냐면 좀 독자성을 보인다.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예, 좀 보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의 역사서나 우리나라 중국 역사서를 통해서 관료 역사성을 목적으로 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그 학교나 과거 시험에 역사는 암기를 꼭 해야 돼. 왜냐 역사적 사례를 자주 인용해야지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남색책의 108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08페이지. 이거 109페이지까지인데. 108페이지, 109페이지. 네, 여기 있죠. 자, 거기 이제 그 정통사학에 정리해가지고 그 내용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무슨 역사다? 교훈으로서 역사다. 이거 뭐 중국,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도 다 똑같아. 정통적인 어떤 역사의 목적이죠. 특히 이제 그 동양에서는 뭘 강조하죠? 소유부작의 원칙을 강조하죠. 소유부작은 뭐야? 나는 기록할 뿐이지 창작하지 않는다. 누가 말한 거야 이거? 공자가 말한 거야. 객관적 사실을 되게 강조한다. 이것을 이제 사관의 임무로 삼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경화보호스 역사. 그러니까 경사일체 역사. 윤리의 하나의 사례로서 역사를 연구하게 되죠. 그래서 유교적 연구이나 덕목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게 특징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세 번째로는 자아의식의 역사예요. 그래서 정통사학은 중국 중심의 역사 인식을 갖췄다고 해도 주체의 자아의식과 국가의식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조선 후기의 하위론을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다.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그 밑에 보면 이제 중국의 역사서를 모방 계승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뭐냐면 독자의 연호나 원력 이런 것들을 사용했고 사만종통론 이런 것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제 그 중국의 역사 서술 체제를 따르고 있었지만 또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다른 것도 있다고 했죠. 기전체는 편전체는 왕 신하 중심이지만 각각 우리나라는 거꾸로 신하 왕 중심이라고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다른 거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전체에 적혀있지만 누구 중심이에요? 신하 중심이 아니라 왕 중심이고 고려사전은 편전체에 적혀있지만 왕 중심이나 신하 중심이죠.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함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통시대 때 역사의 특징이 뭐죠? 교훈적 역사관이죠. 그래서 이 교훈적 역사관에 따라 이제 역사교육이 쭉 진행되는데,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두 문제 나왔어요. 한번 볼게요. 자, 삼국시대는
경서교회 어디 삼국사에 남은 고려의 경당이 있다고 하고 신라 인신석 이석이 있다고 하고요. 통일신라 시대 때는 독초상품과 오경 삼사를 배웠다고요. 자, 삼사 꼭 기억을 해주세요. 뭐요? 사기, 한서, 후한서요.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어. 이게 고려시대까지 가요. 역사 기억하면 삼사를 공부. 사기, 한서, 후한서. 자치통감류 같은 걸 공부할까 안 할까요? 자치통감 뭐죠? 언제 만들어졌어? 이건 북송시대 때죠? 그건 고려시대 때냐? 그때 이제 일반화되지 않고 나중에 자치통감류이 뭐냐면 자치통감과 통감감 뭐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건 조선시대에 넘어가세요. 조선시대에.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국립교육기관이나 국장이나 사학기관에서 역사교육을 실시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삼사 중심으로 했다. 삼사. 그 다음 조선은 이제 성리학제 유교인형에서 역사교육을 했고 조선기 때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에 나왔던 박세모가 동문서습 있죠. 동문서습. 자, 요거는 이 박세모 16세기 때 사람인데 이게 국가적으로 널리 확산될 때는 영조 때야, 18세기. 근데 남세책은 17세기로 되어 있거든요. 하여튼 조선 후기 때 널리 확산된 거야. 조선 후기 때. 그래서 동문서습은 그 원래는 박세모가 이걸 뭐 국가적 차원에서 이제 대장군 인사 목적으로 보급할 목적으로 한 건 아니라 최소 이제 뭐냐 자신의 그 집안 얘들 있죠. 얘들 가르치기 위해서 천자문 때고 애들을 좀 더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게 동문서습인데 나중에 영조가 보고 아 이거 괜찮다 해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이제 발행되면서 일종의 서당에서 초등학생 용으로 이제 뭐냐면 읽기 시작한 거야. 근데 이게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발행 시점이 언제다? 조선 중기고 보급 시점이 어디죠? 조선 후기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거 시점 관련된 문제가 기초 문제 나왔던 거예요. 예. 자, 그러면 남색책에서 관련 내용들 한번 찾아볼게요. 남색책에서 남색책에서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면 114페이지 봐보세요. 자, 114페이지, 115페이지 쭉 있는데요. 자, 쭉 넘어가서 어디 보시냐면요. 예. 두 번째 문단을 보세요. 우리나라는 삼국시대부터 중국의 역사서를 통해 간료 양성을 목적으로 한 교육이 전개되었다. 고려시대는 과거시험에서는 역사적 교양과 경사서의 역사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었다. 조선시대 성리학적 세계관에 따라서 우리 역사를 소중하고 파악하는 역사인식이 세워지고 중국사를 중심한 성리학적 의식을 담은 통감조로나 사학이 역사 교육의 기본 교재가 쌓았고 오병보다는 사서를 중요시했다. 반대로 고려사 같은 경우에는 고려시대는 뭘 했다고 했죠? 삼사, 사기, 한서, 후한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통감조조라는 건 뭐예요? 통감조조는 자치통감 있죠? 자치통감을 줄여넣었다는 거야. 보통 전효라는 건 뭐죠? 요양집이란가? 요양집. 예,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자, 17세기에는 아동용 교재가 박세모가 지은 동문서습이 널리 유포됐다. 그래서 이 교재는 아동들에게 유교정신과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것으로 경사일체적 성격을 갖고 있죠. 그 앞부분은 오륜을 설명한 다음에 그 오륜을 뒷받침한 부분은 역사를 설명했어요. 그리고 우리 역사 부분에서 간략한 중국의 역대 역사와 우리 역사를 수록하는데 어느 게 더 많을까요? 어느 게 많았죠? 중국의 역사. 중국의 역사 3분의 2. 우리 역사 3분의 1. 그래서 탈피하려고 노력하려고 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탈피한 건 아니야. 그런 거. 그렇지만 예전보다 좀 나아졌죠. 예전은 뭐만 배웠어? 중국의 역사 배웠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좀 씌워놓은 거야. 예. 자,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 내용은 삼국과 고려 조선의 왕조의 별천을 간략해서 그 분량이 중국의 3분의 2 정도였다. 그러니까 중국사의 3분의 2니까 한 3분의 1 정도 보시면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제 이 책은 비록 성리학적 사관에 따라 소중화의 관념을 드러내고 있지만 역사 교재 내용으로 만든 최초의 책이며 당군을 한국사의 시작으로 선수한 등 민족사 고향이 기여한 점도 의의가 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을을 써라. 이렇게 쓰면 두 가지 쓰라고 하면 뭐를 써야 되겠어요? 네, 역사 교재용으로 만든 최초의 책이다.
이렇게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당군 한국사의 시작을 선수하는 민족사 교육 기여한 점이 있다. 이거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의의 외워두세요. 나올 수도 있겠네, 읽다 보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그 신학자들은 이제 주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그 조선업이 때 신학 관련 관련돼서 이제 보기도 하고요. 그는 관련된 기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동문서수까지. 아, 동문서수는 그냥 여기 아까 제가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관련된 기출 부분을 이제 풀어볼게요. 자, 기출 문제 몇 페이지 보시냐면요, 342페이지 보세요. 자, 1번 문제 볼게요. 1번. 자, 다음은 상의한 역사인식을 서술한 글이다. 가의 역사인식을 배경으로 조선 중기에 국가가 제작 배포했던 초등학교 역사 윤리 교재로 쓰셔. 이거 잘못됐죠? 질문 자체가 잘못됐어. 이거 지금 동문서습을 물어보고 있는데 뭐가 잘못된 거죠? 이거? 네, 중기가 잘못된 거예요. 조선 중기. 그래서 그 남세칭이 17세기 검색해보면 18세기 되는데 조선업이 이제 중기가 있잖아. 중기 때 만들어진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했지만 이제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나의 민주주의 역사 연구의 과정에 맞춰 역사 수업을 구성할 때 적절한 학습 모였을 때 학습 활동 기준 훈련 명칭을 제시해보고, 그 다음에 다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나의 입장을 한 줄 비판하시오. 자, 일단 교재명은 뭐가 나온 거예요? 그 가의 그는 교훈적 역사관에 따라서 쓴 건 동목, 서습, 선습,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학습 모형, 사료학습이 나오면 여기 사료학습이죠. 주신 거는 뭐가 나와요? 예, 네, 탐구학습만. 사료학습, 탐구학습, 지식의 과정. 삼일체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다의 관점에서 역사적 사실에 관한 나의 입장을, 자, 다의 관점을 보면 역사는 과학이라고 보다는 그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의미를 지우는 하나의 담론이다. 사적 구성물이다. 이미 딱 나왔죠. 뭐가 나온 거죠? 텍스트론. 그래서 텍스트 입장에서 이제 그 역사를 비판을 하면 사회적인 역사적 사실은 역사가 시대의 언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주관적이고 모호하고 일시적이다. 이런 거 쓰면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보죠. 자, 우리나라 역사교육 상황에 대한 설명을 오는 것은 예전에 이거 안 들었다가 내가 발부했어요. 이것도 뒤져가지고. 자, 1번을 보면 고조시대에는 한서 등 3사가 아닌 자치통계의 사서가 역사교육에 서술됐다. 아니죠. 그 3사는 뭐라고 했죠? 사기, 한서, 후한서. 그건 통일신라와 고려시대까지 이게 파란책이 나와요. 예, 그래가지고 있고, 자치통계료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통감조조, 자치통감, 그 다음에 통감, 통감강목 이런 책도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조선전기 때 역사교육의 함총서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었으며 동문서습이 새로운 교과서 등장하였다. 이거 왜 틀렸을까요? 예? 조선 전기죠? 조선 전기. 언제 널리 보급됐다고 했죠? 조선 후기 때 보급되는 거죠. 시기가 틀렸고. 그 다음 3번은, 자, 조선 후기 역사교육은 조선 역대사학이 있는데, 교재도 성리학적 역사인식을 체득한 데 중점이 되었다. 자, 이 조선 역대사학은 나중에 좀 읽어보겠지만, 구한말 때 나와요. 조선 후기 때가 아니라. 그리고, 조선 그 역대사학은 어디에도 편찬했냐면, 학부 알죠? 학부. 오늘날 교부. 학부에도 편찬했고, 편년체 형식이에요. 강목체구로 해갖고 안정복의 동사강목체제를 따는데 구한말 때 그 역사교과서가 많이 편찬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기본 구조는 뭐냐면 안정복 동사강목이야. 이거 외에도. 예. 그래서 가학적, 고중적 태도, 자료는 비판적 자세, 한국사의 주체성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성역적 역사인식뿐만 아니라 이런 어떤 가학적이고 고중적 이런 것도 같이 체득했다는 거. 여기 틀린 거는 시기가 틀린 거죠. 구한말 때니까. 자, 그 다음 서문을 보면 계약에 이어 역사 하나의 교과서로 편찬되고 경사일체적 역사교육에서 벗어나게 됐다. 예, 벗어나라고 했죠. 근데 주의할 것은 완전하게 또 벗어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나름대로 전시대보다는 많이 벗어났어. 그런 요소가 좀 있어요. 갑자기 뭐 없어지는 건 아니야. 예. 그래서 답이 4번이죠. 4번. 자, 그 다음에 그 3번을 보죠. 동문서술. 이 동문서술이 아까 나왔지만 예전에 또 나왔는데. 자, 1번을 볼게요. 3번을 볼게요. 자, 동문서술의 역사 교육의 의미를 바르게 서술한 것은 1번. 섬략적 사고는 민족 강락사를 포함시키면서 중국사 중심의 역사 교육을 탈피하고자 한 교재이다. 예, 맞죠? 근데 완벽하게 탈피하지는 못했다. 자, 왜냐면 그 중국사의 그 비중이 3분의 2고 한국사가 3분의 1 정도. 그 정도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사보다 한국사가 3분의 2? 이 정도. 예. 그 다음 이번에 보면 중국과의 관계보다 민족사 서술의 중점을 들어 자료식을 고치신 교재였네. 틀렸죠? 왜냐면 3분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 내용이. 그 다음에 민족사 교육을 위해 조선 전기에 관한 교육기관을 펼친 초학력 그 교재이다. 조선 전기가 아니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언제 때예요? 조선 중국이 때죠. 후기 때. 그 민족사 교육이 아니죠. 뭐죠? 경사일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죠. 윤리보금융이야.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경사일체 정통 역사 교육에서 벗어나요. 문자 교육의 초보적 교육 과정이 교재이다. 틀리죠. 오준과 역사 부분 나눴고, 어디가 주죠? 오준이 주고, 역사는 그걸 뒷받침한 사료서에 이용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경사일체적인 정통적 역사 교육관에 머물렀다. 답이, 1번이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국사역을 넘어서, 구한말을 넘어서, 구한말. 자, 동국사역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여태 이제 보면, 첫 번째로 인간관계에 입각한 근대적 역사 서술 방식 신사체를 등장. 신사체 줄을 쳐놓으세요. 신사체는 뭐냐면 사건을 주제별로 분류해서 인간관계에 따라 서술한 거야. 그럼 신사체 의미 써라. 그럼 이걸 쓰시면 돼요. 이게 뭐냐? 이게 무슨 말이야?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 한국사 개론이나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돼 있죠? 주제로 이렇게 구성한 다음에 그 주제에 맞게 시간을 흐름에 따라 기술돼 있죠. 이거야 그냥. 예. 그래서 신사체도 구성됐고, 그 다음에 편집체 서술 탈피했고, 그렇지만 삼한정통도 이렇게 쓰겠어요. 대개 구한말 때의 그 교과서의 특징이 뭐냐면, 삼한정통도는 계승했다는 거야. 왜 계승했냐면, 그 시대적 배경 보면, 강무정권 아시죠? 강무정권. 강무정권이 국호를 뭐라고 했어요? 대한제국이라고 했잖아. 이때 한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할까요? 삼한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때 기자조선의 마지막 왕이었던 준왕이 쫓겨가지고 어디로 내왔죠? 마한으로 내려왔죠. 그래서 이제 마한에서 정통이 간 거죠. 기자조선의 마한 정통이 간 거죠. 그래서 다시 부흥했죠. 주흥했죠. 마찬가지로 그 당시 대한제국을 몰려가고 있지만 조선이 몰려가고 있지만 대한제국을 세우면서 다시 거의 몰려가 있던 걸 다시 마한처럼 그 기자조선의 마한처럼 어떻게 되죠? 다시 중흥하겠다. 그건 중흥의식. 이것이 삼한정통론을 강조하는 배경이에요. 그래서 구한말 때 되게 삼한정통론을 강조하는 어떤 시대적 배경이 이와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종전에 어떤 정치사 변호사에서 탈피했고요. 근데 이 사람의 문제점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동사강목을 이제 바탕으로 했지만 또 조선사를 또 걸고 그랬어. 또 하야시의 조선사. 근데 이 조선사 보면 그 고대의 왜곡된 것들이 많거든요. 임나일본부나 이런 탐나 신라 일본 조공기록 그걸 그냥 무분별로 받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그 물론 다 받아들인 건 아니지만 고대사 부분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이제 그 안정복의 그 아니 현체의 인식 속에서는 고대사의 뭐 가야나 뭐 백제나 그런 거를 우리 민족이 생각 안 한 것도 있을 것 같아. 예.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삼한정통도 대외전쟁 뭐 이게 갖고 중요한 전쟁들을 취급했고 국난국보의 역사 강조, 특히 이순신을 되게 강조했어요. 이순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현치가 쓴 유명한 또 책이 있죠. 이건 중등학생용이고 뭐야 유년필동이라는 책 있죠. 이건 초등학교용이야. 근데 유년필동은 초등학생들이 주로 읽었던 게 아니라 주로 무관은 어른들이 많이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하도 그게 이제 민족의식을 강화시키니까
안에 따라서 나중에 통관부에서 금서를 정하죠. 근데 상용심리가 뭐야? 금서를 정하면 더 읽고 싶죠. 근데 제일 많이 팔렸던 책이 유년필독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나중에 유년필독하고 그다음 동국사역은 후에 이제 일제시대 때 각 그 뭐냐면 신흥무관학교 그런 데에서 교과서 쓸 정도 많이 읽혔던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은. 자,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 구한말과 이제 그 동국사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자, 125페이지로 보세요. 다음 셋째. 자, 거기에 보면 구한말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구한말에 대해 볼 때 이제 본격적인 역사교과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학부에서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면 민간에서 개인적으로 만들기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125페이지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자, 가마개혁의 역사교육 의의가 있는데, 첫째, 국사가 각급 학교의 필수 교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의 역사도 세계사적 악목을 키우기 위해서 소학교에서 보존되었지만 역사교육의 역점은 민족사 학습에 두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역사교육의 교재가 국가기관에 펼쳐 있는데